BMW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인 뉴5 시리즈가 미국과 유럽에서 디자인과 안전성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내며 글로벌 상품성을 입증했다. 우선 뉴5 시리즈는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아름답고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 디자인협회가 수여하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지난 1969년 처음 시행된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협회가 수여하는 공식 디자인 시상식으로 상품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있어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브랜드와 디자이너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1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은 내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BMW 뉴5 시리즈는 안전성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이 실시한 새로운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의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번 테스트는 더욱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되어 공정성을 높였으며 최고점인 별 5개를 획득한 차량은 뉴5 시리즈를 포함해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단 2개 모델에 불과하다. 한편 BMW 뉴5 시리즈는 지난 8월 출시된 디젤 세단 모델 520T가 출시 한 달여 만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9월 베스트셀링 모델로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